골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이고 준남자입니다. 오늘은 속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속건조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봐도 속건조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속건조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밝혀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은 기름진데 속은 쩍쩍 갈라지는 내 피부, 보습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내 피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속건조에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봐도 속건조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보습제를 계속 쓰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속의 보습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보습제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습제를 그냥 화장품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화장품의 주 보습 성분은 휴맥턴트와 밀폐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맥턴트는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끌어당긴 수분을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것을 밀폐제가 하게 됩니다. 즉, 밀폐제는 휴맥턴트가 공중으로 증발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피부에 수분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보습제 그리고 화장품에서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휴맥턴트 성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밀폐제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좋은 화장품이더라도 사실 이것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건조한 환경이에요. 사실 여름에는 속건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가 매우 습하기 때문에 그 휴맥턴트 성분들이 그 습한 것들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봄과 가을,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겨울 날씨가 지속되면 우리 피부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속건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속건조의 해결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화장품을 사용하면요. 휴맥턴트 성분이, 습도가 부족하네? 그럼 어디서 수분을 끌어당기냐면 진피와 표피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진피와 표피에서 끌어당긴 수분을 어디 공급하냐면 각질층에 공급을 하게 돼요. 각질층이 촉촉해야지 모든 게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각질층에 표피와 진피에서 수분을 갖다 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피부를 위한 이상적인 보습 방법이 아니에요. 진피와 표피는 수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각질층에 머물고 있는 휴맥턴트와 밀폐제 성분들이 보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 휴맥턴트가 수분을 공중에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 끌어당길 성분이 없으니까 진피와 표피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공중에서 끌어와야 할 수분을 내 피부로 끌어오면 그때부터 속건조라는 증상이 그때 유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정답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공중으로부터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죠.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가장 좋은 환경, 화장품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샤워를 한 직후의 화장실입니다. 샤워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니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실과 화장실은 습도로 가득 차게 되겠죠. 우리 피부와 화장품의 휴맥턴트가 끌어당길 수 있는 전체적인 수분의 양이 풍부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습한 환경이 인공적으로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속건조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샤워 후에 화장실에서 스킨케어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화장품을 이제 화장실에 배치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피부와 휴맥턴트 성분이 샤워 후에 수분을 가득 머금어줄 것이고 그 수분을 밀폐제가 증발되는 것을 탁 차단하고 가둠으로써 완벽한 보습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일 미스트도 써보고 미스트도 써보고 화장품을 더 발라보기도 하고 페이셜 오일을 더 발라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스킨케어를 하는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마법처럼 당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